월간 무신사. 자, 오늘 또 이번 랭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월이죠. 8월. 짜잔. 자, 좀 바뀌었어, 레이아웃이. 다시 좋은 거는 실시간 주간 월간 들어왔다라는 거. 전체로 보고, 남성으로 바꿔준 뒤, 실시간에서 월간으로 바꾸면, 제가 구매했던 제로의 원톱 트레이닝 팬츠도 보이고, 무신사 스탠다드의 양말, 포뷰트, 이건 뭐야? 얼굴 볼륨 넣는 거. 디미트리 블랙, 이건 제가 구매를 했던 거죠. 버뮤다 팬츠. 나이키 포스도 있고, 아식스, 필루미네이터, 이거 바지 예쁜데? 우포스, 컨버스, 무신사 스탠다드 바지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순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위는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었으니까 2위 가야죠. 무신사 스탠다드 양말 한번 제가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 또 굉장히 이게 질이 중요하고, 하지만 또 가성비가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 무신사 스탠다드의 라이트웨이트 크루삭스 7팩짜리 17,000원. 그럼 개당 얼마야? 한 25,000원 정도 되는 거? 한 10% 할인 들어갔는데, 찜이 79만개, 후기가 83,000개, 별이 4.9. 요거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무신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양말 제가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가 이렇게, 저는 무신사 스탠다드 건 처음 구매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겉에 이제 무신사 그 베이지색 그 일반 택배 상자에다가 안에 이게 딱 하나 들어가 있고요. 무신사 스탠다드 한 다음에 양말 7개짜리 라이트웨이트 크루삭스 7팩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신사 월간 랭킹에서 높은 순위 있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고, 양말은 뭐 소모품이다 보니까 전투용으로 언제든지 있으면 좋죠. 그래서 7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고, 라이트웨이트 크루삭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조금 가벼운 그런 느낌으로 여름에도 긴 양말을 신을 때 무리 없이 이런 식으로 7개 딱 패키지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건 뭐야? 효성하고 연관이 있나? 양말 냄새. 양말만 보면 이상하게 냄새 맡고 싶어진다. 이렇게 화이트 삭스 긴 양말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아예 페이크 삭스 아니면 무조건 목이 긴 양말을 신거든요. 어중간한 건 잘 안 신는데, 화이트 제품으로 일단 이렇게 잘 늘어나고, 제가 산 제품은 이제 미디움 사이즈. 제가 발 사이즈가 255에서 65 사이다 보니까 이게 250에서 275 사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뭐 X스몰서부터 라지까지. X스몰은 이제 발 작은 여성분들, 그리고 스몰은 이제 발 조금 큰 여성분들, 그리고 미디움이 이제 일반 기본 남성분들, 그리고 이제 그 라지가 280에서 30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한번 길이 신어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 이제 그 저 뭐냐, 제로에서 산 거. 오, 되게 얇구나 진짜. 이게 라이트 웨이트라고 하잖아요. 아, 이러고 해야 돼? 라이트 웨이트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얀색 발이 그대로 비쳐. 여기 보시면 그 정도로 얇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신어도, 긴 양말 신어도 그렇게 덥지 않은,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신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가볍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빨았을 때 얼마나 잘 늘어나나 이게 또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뭐 신축성이야 좋으니까. 근데 많이 실었을 때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산 가격이 17,890원이다 보니까 하나에 한 2천 몇백 원인데, 양말치고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그냥 싼 거 하나에 천 원짜리 사긴 했는데, 조금 제 입장에선 돈을 투자한 거거든요. 뭐 얼마나 오래 갈지. 여기가 골지가 아니라 약간 구분은 되어 있지만 두께감이 없어요. 이 시보리가 얼마나 잘 늘어나지? 이게 늘어나면 쭉 내려와서 별로 보기 싫거든요. 한번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 이게 뭐 후기도 많고 리뷰도 많다 보니까 튼튼하겠죠 또. 얘네가 한 거 보면은, 아, 이 효성이 크레오라 프레쉬라는 이제 기능사 요 양말 면을 사용을 해서 오랜 시간 착용 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쾌적함, 약간 뭔가 깨끗함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촘촘하게 파여진 골 조직이 흘러내림과 늘어남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나 그게 적용이 될지 제가 한번 잘 신어보고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주택구알 안녕.